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부수도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제법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어떻게 또 이게 기본 다이아몬드 그 테스트에는 통과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네요. 네. 기본적인 걸 갖고 있으니까 거의 제가 봐도 거의 옥공형은 안 보여요. 거의 한 90%가 다이아몬드 그 경도가 나와 있는 그로 지금 거의 보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네. 이거는 뭐100%뭐 다이아죠. 네, 핑크 다이아인데 질이 아주 좋은 게 나왔어요. 질이 굉장히 좋은 게 나왔는데 상급에 해당될 것 같아요. 상급에 해당될 것 같고. 맞고, 네, 뭐, 네,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네, 맞네요. 정확하고. 일단은, 104캐럿. 104캐럿이시고, 자, 여기서 좀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질은 좋은데, 안에 내품물은 당연히 있는 거고, 여기서 많이 깨졌어요. 이게 만약에 104캐럿이 좀 안쪽이 안 깨진 상태였으면, 거의 뭐, 100억대가 넘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잔잔하게 나눠서 이제 커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커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 상태로 가지고는 좀 아쉬우니까 커팅을 하면 이쁠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상당히 좋은 색깔이죠. 여러분 이제 핑크, 오렌지 같은 핑크인데 이런 건 상당히 맑아요. 맑은, 그러니까 이걸 찾는 사람은 거의 맑은 눈 없으면 못 찾아요. 이렇게. 찾으신 분이 사모님 찾으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여기 104캐럿 핑크 다이아몬드 계열. 레드 다이아몬드 계열인데 요런 거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제가 1억을 부르겠습니다. 현재 가격 1억. 원석 가격 1억이에요. 뭐 금은 같다 하더라도 그래도 핑크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 작은 거한 5캐럿짜리 한 두세 개는 나올 것 같네요. 지금 딱 보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뭐 기본 제가 품질 보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조금 제 여러분, 이거, 핑크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는 분, 지금 저한테 빨리 이렇게 오십시오. 1억입니다, 요거. 5캐럿짜리 한 2개에서 3개는 나올 수 있어요, 커팅하면. 예, 이거, 이런 물건은 좋은 거니까, 자, 빠르게, 이제 체크하세요. 네,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요거는, 요거는 이제, 이빨 같기도 하고요. 네, 이빨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얼굴 같다면 만일에 이제 여기 이게 코라고 치면 요렇게 돼서 요런 형태로 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눈이 잘안 보이는 거 보니까 딱 요거는 이빨 형태예요. 지금 이빨이 딱 이빨 형태예요. 이빨이 이제 다이아몬드가 돼서 가는 요 다이아몬드 같아 보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경도를 만져보니까 다이아몬드 같은데, 예, 맞아요. 맞습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딱 보면은, 예, 맞아요. 예, 오케이. 손에서 그게 느껴져요, 파동이. 예. 자, 경도가는, 여기 깨진 게, 여기 하나. 네, 부분별로 깨져도 워낙 크기가 크니까, 어이구, 여기는 괜찮다. 이야, 좋습니다. 요거 잘하면, 오, 이거 봐라. 크리스탈이 좀 가까운 거니까, 괜찮네요. 요거는 약간 질이 좀 제법 좋은 질감이에요. 요 정도면, 색깔은, 참, 이거, 옐로도 아니고, 그린도 아니고,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돼? 브라운 계열인데, 맑은 브라운하고, 옐로 쪽에 있죠. 약간의 붉은 기로 들어가 있고. 자, 어쨌든, 요런 거는, 요거는 가격 1억. 예, 크기가 커도, 아까 핑크보다는 색깔이 좀 덜하고요. 대신에, 양은 요게 더 커요. 양은 더, 질은 더 좋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보시면, 한 378캐럿인데, 아까 그러니까 핑크 얼마나 비싼지 아시겠죠? 예, 색깔 차이로. 그래서 요 377캐럿인데, 얘가, 여기에 20캐럿짜리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20캐럿짜리가 한 3개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뭐, 품질은 아까 그거보다 좋다 하면은, 근데 가격은 한 1억 정도. 현행 가격은 한 1억 정도 다이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커팅을 하면 뭐 충분히 몇억 정도 나올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이제 가면 요거는 지금 뼈가 아직 그거 돼서요. 아직 못 뽑히질 않았어요. 아쉽게도 이거 뼈가 이제 이 뼈예요. 동물 뼈고 요쪽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지금 뼈가 이렇게 치환이 되면서 밖으로
분출이 내었는데 약간 아직 피가 좀 덜 뽑혀 나온 거예요. 이런 거는 가치가 없어요. 거의 다이아몬드 경도는 나오나 다이아몬드라고 하지는 않아요. 요거는 그냥 놔두신 적이에요. 이거는 사가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고 있어요. 요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다이아가 되려고 했는데 되지도 않아요. 저건 삭기 시작을 했어요. 잘 기억해 놓고 저런 거는 몸에도 안 좋습니다. 만지고 나서 반드시 손 씻고 저런 거는 갖다 빨리 버리시는 게 나아요. 자, 요거는 이제 옥 같은 다이아냐 다이아 같은 옥이냐 이 말인데요. 기름때가 딱 있네요. 다이아는 맞겠고 맞는데 7은 네, 다이아는 맞네요. 7은 좀 떨어져요. 이런 거는 조금 들어오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한 요런 거 한 돈 100? 요 정도는 한 100 많이 받으면 100. 네, 우리 쪽에서 얘도 모아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모아서 따로 이거는 가치 없으니까 캐럿을 안 적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요것도 그리 큰 가치가 없어요. 질은 뭐 이거는 뭐 옥이네요. 옥 같은 다이아 같은데 옥입니다. 얘는 다이아가 아니에요. 예. 조금 형성이 덜 됐어요. 덜 됐고 옥 같은 다이아가 아니라 다이아 같은 옥이에요. 맞네요. 손에서 딱 느낀 거예요. 이거는 옥입니다. 얘는 이제 분류해서 조금 우리 이제 다이아가 있으니까 옥이 보면 섭섭하겠어요. 네. 와, 이제 우리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은메달 싣고 금메달만 하겠다는 건데 아 이거 조금 좋은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모아놨다가 아주 다른 보석을 할 수는 있겠어요. 이거는 원소스입니다. 얘가 이제 다이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블루 다이아몬드 넘어가는 건데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 정도면 최소한 10년은 넘어야 돼요. 우리 세대는 아니에요. 그냥 스캠에 후세들한테 물려준다고 감춰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심어 놓으셔서 자 기억해서 이 두 분이 이제 심어 놓으실 거예요. 그래가 잘 찾으셔서 이런 게 있으면 고맙다고 하고 여러분도 합당하게 뭔가 기여를 하세요. 찾기들랑 자 이제 그런 선한 사회 만들어 봅시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가치가 떨어져요. 예. 요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다이아예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게 바로 러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이아는 맞는데 러프 다이아몬드예요. 요거는 러프 다이아몬드. 이거는 뭐 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저희는 가격을 매기지 않아요. 버릴까요? 다이아입니다. 그래도 요거는 뭐 커팅하면 그나마 조금 그래도 하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이거 출 때 같이 합쳐가지고 아니,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 때는 모아서 네. 누가 드리고 싶을 때 그냥 그분들이 보석으로 쓰고 싶고 네. 길러밭이라고 하죠. 그 옆에 할 때 색깔 왜냐하면 얘 이런 색깔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림용 저런 그림에다가 이제 이렇게 커팅을 해서 그림에다 붙일 때 이뻐질 때 그럴 때 하가들한테 팔면 딱 좋습니다. 이거는 한번 카톡 놔두시죠. 하가들이 필요할 거예요. 저런 색상이 필요한 하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또 새로운 아이템을 줘보니까 이런 것도 안 버리겠네. 하가들한테는 눈뚝 돌아가겠는데 이거. 또 이거 보고 완전 진짜 싫은 말이 괜히 말했다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질이 그리 쏙 좋지 않지. 이런 거는 그냥 색깔이 보라색인데 칙칙해요. 맞지 않아요? 아까 자 여기 또 드디어 이제 그게 하나 나왔죠. 저 뭐죠? 이게 뭐라고 했죠? 꽃감. 자 꽃감 같은 다이아 하나 나왔어요. 우리는 꽃감이 상당히 귀하다고 했죠. 이건 다이아 맞을 거고 질이 상당히 좋아요. 투명도는 좀 떨어진다. 2단계까지 가죠. 이렇게 투명도는 좀 떨어져도 이런 꽃감이 예, 아주 좋은 거라고 했죠. 예, 여기 딱 보면 없어요. 자, 이렇게. 오, 죄송합니다. 자, 보시죠. 요렇게. 네, 없습니다. 네, 요런 거는 아주 야무집심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지 그래도. 다이아몬드는 어휴, 큰일 납니다. 예. 자, 요거는 캐럿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물건인데 조심해야지 이제 다이아는 충격이 약하니까. 177캐럿. 177캐럿이에요.
177캐럿. 지금 가격은 요거 하나에 1억. 예. 177캐럿 요것도 1억 정도. 커팅하면 10억짜리는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커팅 잘하면 지난번에 그 봤던 그런 이쁜 다이아가 나와요. 커피 카펫 다이아몬드 보셨을 거예요. 우리 블로그나 유튜브에.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 이건 질이 좋은 다이아입니다. 이건 잘 보관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색깔이 너무 안 좋아요. 얘는 색깔이 꼭 암에 걸린 것처럼. 다이아는 맞는데 경도도 약하고 이런 거는 한쪽 따로 분류. 제가 볼 때는 암에 걸린 다이아, 좀 병 걸린 다이아 같은 느낌. 병 걸린 다이아. 옥공룡은 아닌데 조금 경도가 약해요. 자, 요거는 요거는 조금 질이 떨어져요. 질 떨어진 다이아. 요것도 삭긴 하는데 요런 거는 쪽 분류 버리십니다. 됐어요. 삭을 거예요. 자, 요게 하나 나왔는데. 자, 요게 다이아는 맞네요. 다이아 맞는데 다이아는 맞아요. 다이아 맞는데 문제는 질이 투명도도 있고 한데 우유빛깔 많이 날 거예요. 요거 뭐 한 5캐럿짜리 하나 나올 것 같아. 이게. 요런 거는 차돌이 아닙니다. 에? 차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차돌에 대한 설명은 이건 차돌이 아니고요. 이건 이빨처럼 이렇게 이빨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자, 요 이빨이 다이아가 된 거예요. 요거는 뭐 그냥 한 500. 500까지도 안 갈 것 같아. 한 300. 화이트.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크리스탈보다 그거는 화이트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크리스탈이 조금 떨어져요. 예. 그리고 얘는 조금 또 좀 약간 보랏빛인데 안에 내포물이 많네요. 다이아예요. 이거는 얘는 조금 커팅하면 약간 이 보랏빛이 좀 날 거라. 근데 내포물이 너무 많아요. 118캐럿. 요거는 좀 가격이 좀 떨어져요. 너무 내포물이 많아요. 이게 꽃감은 아니에요. 꽃감처럼 될 뻔했는데 꽃감 안 갖고 내포물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한 500에서 3000. 이거는 가격을 조금 내가 그냥 500. 이거는 좀 질이 떨어져요. 90이 안 됩니다. 이거 옐로우가 하나 나왔네요. 이거 질이 좋은 거. 얘는 꽃감이네요. 자, 옐로우 꽃감이 하나 나왔어요. 자, 다이아가, 예, 맞아요. 다이아 맞고. 네, 맞습니다. 자, 캐럿 한번 볼게요. 질 좋은 거 하나 나왔는데. 자, 107캐럿이네. 107, 그쪽 라인이 맞네요. 괜찮네요. 질도 상당히 조금 좋아 보여요. 여기까지 들어가집니다. 네, 좋아요. 옐로우 그린. 옐로우 그린인데 옐로 올리브처럼 생긴 옐로우 그린 맞아요. 107캐럿. 그거는 가격 1억. 걔는 질이 좋아요. 커팅해 놓고 나면 한 1억 정도는 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그 질이 좋은 거예요. 옐로우 그린은 지금 안에 얼도 없고 그냥 아까처럼 꽃감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꽃감은 균이래요. 막 섞어 놓은 것을 여러 가지를 섞어 놓은 걸 이거는 가치가 좀 떨어지는 다이아. 이런 거는 네, 떨어지는 다이아. 아, 이거 다이아 아니에요. 다이아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캬, 속을 뻔했네. 이거 다이아 아니에요. 야, 이거 다이아 아니에요.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이게 뉴 데이터예요. 다이아 아니고. 다이아 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건 다이아가 아니에요. 고기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하나가 다이아가 아닌 게 나왔네. 예, 요거는 맞긴 맞는데 얘도 조금 얘는 소스에 가까운 다이아네요. 약간 들어온 다이아몬드가 1 프로 정도도 아니고 1단계 정도 들어온 다이아는 맞아요. 공룡 다이아인데 뭐라고 할까 이게 아이고 이 투명도 떨어지고 그냥 1단계 들어온 다이아. 그런데 이제 공룡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아 귀엽네요. 이렇게 공룡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가격이 없어요. 저렇게 되면 가격이 없는 거예요. 자, 필요 없는 거 하나 볼게요. 다이아가 맞긴 맞는데 좀 질이 떨어진 거예요. 자, 요거 몇 개를 구분해 볼게요. 요것도 구분해 놓을게요. 이런 거는 이건 놔두고 일단 붉은 톤에서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이거
조금 들어왔어요. 조금 전데 얘는 조금 그나마 원했고 이거는 바랬고 이거는 지금 이거는 바랬고 얘는 그거 하고 저 칙칙하고 자 요거 오 요거 잠시 놔둡시다. 요거는 일단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끊을게요. 주식.